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줄 테니 앞으로 내 아들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한심한 너. 이러고 있으니까 가족 같네요 우리. 아 탄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반대로 넣었다.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출발해. 넌 절대로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절대로. 안녕하세요. 쓰레기 거리예요.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집착광공 웹툰 남주 집에 놀러왔어요. 근데 사람 사는 집이 왜 이 모양이죠? 아무것도 없고 너무 공허해요. 앗! 제가 꾸며줘야겠어요. 침대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시꺼먼 이불을 쓰면 각질이 잘 보여서 별로예요. 이런 건 치우고! 짜자잔! 알록달록한 이불로 바꿔줬어요. 이제 각질이 떨어져도 안 보일 거예요. 아직 너무 허전하죠?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 실내 사이클이에요. 홈쇼핑에서 산 건데 잘 안 쓰니까 청년 줄게요. 오! 옷장이다! 옷장이 있으면 옷을 안 보이게 수납할 수 있고 세련돼서 좋아요. 왕자 행거를 놔야지! 매일 똑같은 옷들만 입으면 삶이 지루하죠. 개성 만점 옷들로 바꿔줘요. 어? 근데 자리가 없네? 아! 여기다 걸면 되겠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이제 삐에로 옷이랑 코스프레 옷도 걸어야지. 훨씬 낫네. 와! 여기 그림이 있네요. 예쁘다! 네네. 아! 그런데 제가 어제 1000피스 퍼즐을 완성했어요. 짜자잔! 특별히 청년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싶지만 일식집 같아서 멋있어요. 부엌으로 가볼까요? 우와! 부잣집 냉장고엔 뭐가 들어있을까? 짜자잔! 이게 뭐죠? 이런 것만 먹고 사니까 미쳐버린 거 아닐까요? 이런 건 치우고! 영양소가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물들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까 버린 애비향은 이렇게 미니 가습기로 쓰면 돼요. 부엌에 또 뭐가 있을까? 고급 와인잔이 있어요. 이런 건 도둑 맞기 쉬워요. 절대 가져가기 싫은 자기 얼굴이 그려진 컵으로 바꿔줘요. 멋진 주방이다. 설거지 3종 세트로 더 화사하게. 그리고 이건 밥버거에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다 됐다. 좋았어. 오케이. 화장실로 슝슝. 어머, 이 화장실. 변기가 없어요. 어이구. 배변 활동은 해야죠. 냉혹한 미남이지만 배변은 피할 수 없어요. 아! 겨울에 변기에 앉으면 엉덩이가 차가워요. 펭수 변기 커버가 없다면 말이죠.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해바라기 샤워기다. 물이 위에서 촥 떨어지는 샤워기예요. 부수고 코브라 샤워기로 바꿔줄게요. 이곳저곳 씻어야 개운해요. 아! 배수구다. 어? 그게 없잖아? 자취생 꿀템인 간단 배수구망 시트가 없어요. 내가 붙여야지. 붙여! 머리카락 치우기 편해요. 대리석 세면대다. 앗! 아이 깨끗해가 없잖아! 어머! 폭신한 호텔 수건은 도둑맞기 쉬워요. 훔치기 싫은 기념 수건으로 바꿔줘요. 이제 다 됐나? 어? 화장실 슬리퍼가 없잖아? 아무거나 놔야겠다. 괜찮네. 더 멋진 화장실이 됐어요. 어머, 씻고 나서 발은 뭐로 닦는 거죠? 앞으로는 이 발매트에 닦도록 해요. 마무리로 이걸로 거실을 꾸며줘야지. 제가 문화센터에서 만든 포프리예요. 향기 좋다. 술만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건강에 좋은 인삼주로. 휑한 창가는 당나무 인형으로 정겹게. 저런한 아버지 생각이 날 때 보면 좋아요. 마지막 선물!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죠. 서프라이즈! 외로운 청년을 행복하게 해줄 말티즈 해피예요. 해피! 짖지마! 안돼 안돼, 장난꾸러기잖아. 청년이 돌아왔나봐요. 그럼 저는 이만 요정나라로 돌아가볼게요. 안녕! 피곤하군. 안녕 쓰레기. 안녕 쓰레기. 다시 쓸 수 있어. 리사이클 쓰레기. 쓰레 쓰레 쓰레레레.